오늘 장장 262쪽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는데, 이 장자 소요요 편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소요요를 하면서 장자가 이 소요요 한다, 소요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데, 이 제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삶에서, 현실에서 걸리지 않고, 마음의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건데, 이 소요요를 하기 위해서는 붕이 돼야 돼, 대붕이. 그래서 제일 처음 대붕이 나오는데, 이 대붕이 나오는데, 오늘 그 장자가 그 친구인, 해자하고 둘이서 이제 하는 대화인데, 이게 이 해자하고의 대화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무용지용이에요. 전체 주제가 무용지용인데, 그 장자 당시는 그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유형에 대해서 끊임없이 쓰임새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자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마치 대붕처럼 높은 하늘에, 삶의 경지 높아서 높은 하늘에 놓은 대붕처럼 그 유형의 경지에 봐서 쓰임새 없는 쓰임새, 무용지용이니까 그 무용지용의 경지를 놓는데, 이 무용지용이란 거는 쓰임새 없는 쓰임새란 것은 실은 이게 자연이죠. 자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벚채 꽃이 피고, 이제 또 이제 숲이 녹음이 우거지고 있는데, 이 자체로 하나의 자연의 흐름처럼 아무런 쓰임새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소요를 할수 있는 그런 경지의 삶을 갖다가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끊임없는 유형이란, 이 유형은 개인의 사욕이 끼게 되는데, 사적 욕망이 끌려다니는 유형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연의, 무의자연한 그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듯이, 그냥 무용한 쓰임새에 눈이 열려야만이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일장 소용이 끝나는 건데, 제1편에. 그 제1편의 소용 끝나면서, 장자가 그 친구인 해자하고 둘이 대화하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을 대비시킨 겁니다, 이게. 자, 글을 한번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자 띄우고, 위 띄우고, 장자하야, 왈, 위양이, 이야 띄우고, 대호지 띄우고, 종하야늘, 아 띄우고 수지 띄우고 성혼이 이실이 오석이요 이성 띄우고 수장군이 기견이 불능 띄우고 자거야을 부지하여 이 띄우고 위표혼이 즉 호락하여 무 띄우고 소용 이러라 비불 띄우고, 효연 띄우고, 대야 이연만은, 오 띄우고, 위기 띄우고, 무용하야, 이 띄우고, 부지오라. 이렇게 이제 해자가 말을 하는데, 자, 해자가 뭐, 어떻게 말하냐면, 해자가 위장자 왈, 그러니까 장자에게 위, 일러서 왈 말하기를, 이러는 거죠. 장자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위왕이, 위양은 이게 맹자의 제일 처음 나오는 양의왕이에요. 양의왕. 원래가 이 위나라의 왕인데, 이 해왕이라 하는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양의왕의 사람이 아둔해 가지고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위나라를 다 뺏겨 이렇게. 다 뺏기고 옹졸해가지고
이 대랑이라는 데다 수도를 옮겨요. 오만한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해왕 갖다가 약간 낮춰가지고, 원래는 위나라 왕인데, 요 조만한 해라는 지역을 다스린 왕 정도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양해왕이 내가 맹자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좀 멍청한 인간이죠. 그 이유는 이 양해왕 밑에는, 그 당시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왔다 가요. 그러니까 맹자 뿐만 아니라 해시, 이 해시도 양요한 갔다 가고, 그 다음에 손자 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상왕,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오는데 그 인물들 알아보지 못해서 다 보내요. 그래,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뛰어난 리더가 될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있죠. 지금 현재 대통령도 있지만도 그 대통령 자체도 지금 뛰어난 참모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듯이 이 양해왕이라는 사람은 인물을 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해왕이 이야 대호정이라. 이는 줄리자입니다. 사람은 뭘 물건을 주다 그럴 때 줄리자, 줄리자. 나에게 줬어. 그럼 나에게 줬다는 거 대호지종이 뭐냐면 나에게 좀 목조가 된 거죠. 대호는 호는 박호자야. 우리 옛날에 그 처녀 그 지붕에 올라갔을 박 있잖아요. 박. 큰 박에 종자, 즉 씨앗을 줬어. 나에게 큰 박에 씨앗을 줬거늘 내가 수지, 짓자는 그때 대명사지, 이때. 이때 짓자는 대명사 나가지고, 앞에 말한 대호지 종이죠. 그 대호지 종을 심었어. 그 말이죠. 수지, 짓자는 대명사입니다, 이게. 그큰 대호의 종을 심었더니, 성에서 아주 잘 살아서, 성장해서. 이실, 그래서 열매가. 원래 이게, 성이 실이 이걸 띄어쓰기 안 하는 게더 좋은데, 띄어쓰겠어요. 그냥 성이 실 붙이는 게더 좋아요, 실은. 그러니까, 성장해가지고 열매가 매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갖다 토실을 넣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장해서 열매했더니, 오석이야. 그 크기가 다섯 섬 들어야 돼, 다섯 섬, 오석은. 다섯 섬 들어야 돼. 그래서, 이성수장이라. 이때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시하는데, 이 자하고 성자 사이에 이 갈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요거 대명사인데, 대명사가 그것으로 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지가 대명사가 돼가지고. 갈지 자가 대명사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 여기서 그것으로서 성은 다물 성 자입니다. 풍수할 성 자이고, 다물 성 자. 그래, 수장. 장은, 미음장, 초장장인데, 이거 마실 것이죠. 미음 같은 것, 이런 건데, 그 수장. 물로 된 마실 것이야. 그 수장을, 마실 것을 담았더니,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이지 그것으로서 마실 것을 담았더니, 오석들이 그 박에다가 그것으로서, 마실 것을 담았더니, 기견이, 그 경관이, 기견, 불능, 이겨내지 못할 수 없다. 무엇을? 자거야, 스스로를, 이 들것자는 뭐냐면, 스스로를 지탱하는 건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이래 부었더니, 그 경관이 물을 많이 부었더니까, 그 물의 용량이 가지고 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자거예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량이 건자재에 못 빈다는 게 바로.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그 물의 힘에 의해가지고, 갈라져 버린 거죠. 갈라져서, 이위표라. 그래서 그것으로서, 서있잖아. 그 앞에 가봐. 그것으로서, 위표. 또 표지를 만들어, 표고. 이것도 역시 실제로는 진짜 생략된 거죠. 그것으로서 이 말이죠. 이 뒤에 위표는 위자 만드는 거니까 바가지를 만들었어. 바가지. 그것으로서 바가지를 만든 거죠. 표자는 표지박 표자예요. 바가지 표자.
만들었더니 이때 앞에 고뜩다가 이러는데 이 혼이란 토시가 혼이 이 면이라면은 연결사가 되는데 혼이라 토스를 했다니 이건 이때는 뭐냐 고뜩다가 돼요. 면 크면은 연결사가 되는데 혼이란 토를 달았을 때는 고자. 그러니까 바가지를 만들 때는 곧 허락하여 너무너무 늙고 커가지고 그래서 무소용이라 용은 용납될 바가 없는 거죠. 담을 것이 없죠. 너무 커가지고 그 큰 크기에는 뭐 담아가지고 뭐 이용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용납될 바가 없다. 담을 바가 없어. 비불 효 이 효자는 큰 치할 효자인데 효자가 연자는 전미사예요. 이 연자는 어떤 앞에 의성어나 또는 의태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붙어가지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드는 이 전미사예요. 뒤에 붙어가지고 연자가 그러니까 효연은 아주 큰 거죠. 텅 비고 텅 비어서 효연은 아주 크게 할 때 아주 커서 크지 텅 비어서라고 했었는데 텅 비어서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도 텅 비어서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도 근데 형용사가 된 거지 대부분.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무용적인데 무용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때 윗자는 생각하다는 게 윗자 생각하다 무용하다고 생각해서 이 그래서 부지라 그것을 부숴버렸어. 이때 지자도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부숴버린 거죠. 그것을 부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자가 그 위나라 회양한테 이 박씨를 받아가지고 심었더니 어마어마하게 크가 잘 익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용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듣고 장자가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어떤 식 답을 하느냐면은 장자 띄우고 월, 부자 띄우고 고 띄우고 조로 띄우고 용대이로다. 한자씩 하겠습니다. 한 대목씩. 장자가 말해서 부자는 해자를 말하죠. 선생. 해자. 해자 선생은 말이죠. 해자 선생은 고는 진실로고 정말 고자예요. 이 고자는 진실로고 정말로 정말고 이랬는데 진실로 정말로 정말. 자, 요도 어짜 때문에 해석은 뒤에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이게 어짜가 있으니까 이것도 뒤에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큰 것을 쓰는데 졸렬하다는 것은 여기 서툴다 했는데 큰 것을 쓰는 데는 아주 졸렬해. 서툴러. 선생님께서는 요 해자 선생님께서는 큰 것 진실로 정말로 큰 것을 쓰는 데는 아주 서투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해자한테 시야를 바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봐라 시야를. 자 송인이 또 송인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송인은 송나라인데 이 송나라는 은나라 후예요. 은 다음에 춘데 이때는 주나라 때거든요. 은나라 후예인데 은나라 동의족이에요. 그 은나라 후예니까 은나라 사람 무시하기 위해서 좀 바보 같은 사람들 늘 송인 와요. 한비자에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데 그 송인이 유 띄우고 선이 띄우고 불 띄우고 균수지 띄우고 약자 띄우고 세세 띄우고 이 띄우고 병벽 띄우고 광으로 위산을 여기까지 맞겠습니다. 송나라 사람이 선이는 잘 만드는 겁니다. 윗자는 만들 윗자가 잘 만드는 거, 선자는 잘할 선자, 잘 만드는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무엇을 균수는 그는 틀균자입니다. 틀균자 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손이 균수는 통 그 뭐 손을 트는 거죠. 손을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자가 있었거늘 손을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자가 있었거늘 세세의 대대로 세세의 대대로 이 병병인데 병자도 빨래할 병자고 빨병자고 그 벽자도 뭐냐면 빨래벽자예요. 그러니까 빨래하는 거죠. 그다음 광자는 소음광자예요. 소음빨래하는 거죠. 소음빨래. 병병은 빨래하는 거고 광은 소음이에요. 소음. 소음광자. 소음빨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준요. 소음이 물 묻으면 굉장히 무거운 거니까 그 소음빨래 어려워요. 소음빨래 것으로 위사 일삼는 자가 있어서 이게 잘 하지만도 마이스는 보고 E A V B예요. A로서 B로 삼다, A로서 B로 여기다, A로서 B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병백강으로서 위사 일삼는 말이죠. 사업을 한다는 거죠. 병백강은 소음 빨래하는 것, 소음 빨래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사업하는 자가 있었거늘, 일삼았거늘, 사업으로 삼았거늘, 객이 문제하고, 객이 그 소문을 듣고, 역시 문제의 진짜 대명사죠. 그러한 소문을 듣는 거죠. 청매 띄우고, 기방 띄우고, 이 띄우고, 백금한데, 청해서, 몇 자는 살몇 자입니다. 사기를 청해서, 청매. 무엇을, 그 방법을 사기를 청해서, 무엇을, 백금으로서 그 방법을 사기를 청하죠. 백금으로서 그 방법을 사기를 청했는데, 취종이 띄우고, 모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을 치자 모두 가족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아 띄우고 세세에 우리는 대대로 위 띄우고 병벽 띄우고 강한데 소음빨래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는데 소음빨래를 하였는데 그런데 불과 띄우고 수금 내리니 이 수금은 몇 푼에 지나지 않았어. 기껏 해본들 돈이 몇 푼도 지나지 않았어. 즉 몇 푼에 불과했더래. 그런데 금 띄우고 일조에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일조에 하루아침에 6 이 띄우고 금 띄우고 일조에 6이 띄우고 6기 띄우고 백금이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그래서 6자는 팔육자입니다. 이래 뭐 물건 장사할 때 뭐 파는 거죠. 6기는 기수니까 기수를 파는 거죠. 뭐냐 백금의 기수를 팔게 되는데 말이죠. 그에 기술을 파게 되는데 청 띄우고 여줘라 청 건데 그에게 주겠다 그냥 줄렸다는 판다는 거죠. 그에게 주겠다 즉 그게 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이 득지하여 그것을 얻었어. 역 득지 대명사죠. 갈지자 대명사 된 거죠. 그것을 얻었어. 그래서 이세 띄우고 왕이라 이 설자는 유세 글 때는 셋자입니다. 이게 유세할 셋자입니다. 요즘 선거판이 다녀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말한다 안 그러고 유세라 그래 유세 셋자 이 셋자라 이게 여도 세요. 왕에게 유세를 했더니
왕이었었더니 그때 월띠우고 유난이라 올나라와 어려움이 있었어. 올나라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어려울 난다는 뭐냐면 전쟁이 전쟁. 이건 전쟁에서 전쟁. 올나라와 어려움이 있었어. 전쟁이 있었어. 오늘. 그리고 오왕이 사지 띄우고 장한대. 사지의 지자 역시 대명사죠. 그로 하여금. 하여금 사자. 하여금 사자. 그로 하여금 장군으로 삼았는데, 동해, 겨울에 여 띄우고 월인으로 올나라 사람과 더불어, 올나라 사람과 더불어, 더불어 였자. 수전하여. 물에서 전장한 거죠. 수전에서. 대패 띄우고 월인 하연을.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피동이에요. 오늘 전체를 피동으로 해석해야 된 겁니다. 월인을 대패시켰거늘 된 거죠. 월인을 대패시킨 거죠. 내가 대패한 것이 아니라, 월인을 대패시켰거늘 말이죠. 열지 이 띄우고 봉지하니. 그러니까 이 오왕이 그 땅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그래서 재우를 봉해서 그에게 재우를 봉했단 말이죠. 재우를 봉했으니 능불 띄우고 균수는 이라로되 손을 트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라 똑같은데 이라 똑같은데 혹 띄우고 이봉하고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 봉작을 받고 봉작을 받고 이 자가 되는 이 봉인데 그것으로서 봉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있자 앞에 가는 거죠. 이 봉이니까 이 봉 그것으로서 봉작을 받고 이 말이죠. 혹 띄우고 불면어 띄우고 병벽 띄우고 강하니 혹자는 어떤 사람은 소미부를 빠는 것을 면하지 못했으니 이때 어짜는 목적을 해요. 을을 그런데 이 어짜가 해석이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에 대해서 무엇무엇에게 또 무엇무엇을 또는 무엇무엇보다 무엇하면 이런 식으로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짜가 이건 앞뒤 문장을 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비교급일 때는 보다가 되고, 이 목적을 을들이 된 거죠. 그것도 손빨래 하는 것을 불면, 면하지 못했다는 거죠. 적 띄고, 여도 토식 앞에, 곧적자 앞에 한의로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면이 아니면, 그죠? 면이 아니면, 이거 전부 다 고적자예요. 명큼 명사지만도. 곧, 이 말이죠. 곧. 쓰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것은 곧 쓰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야. 금 띄우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딱 장작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틀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장자 철학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자꾸 사고를 다시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장자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듯이 그 틀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싸우는데 그걸 깨고 나오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해자보고 너도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 띄우고 자유 띄우고 오속지 띄우고 호이어든 지금 그대가 이것도 해자죠. 해자 그대가 오석의 박이 있거든. 큰 박이 있거든. 합을 띄우고 여의 띄우고 위 띄우고 대준하여
화보는 어찌해서 못못하지 않느냐, 이죠. 화보는 어찌해서 못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불, 화 띄우고 불여도 괜찮아요. 화 띄우고 불여. 보통 화불을 많이 쓰니까 띄우는데. 자, 그럼 뭐냐면 화불 띄우고 여이 띄우고 위 띄우고 대준하자.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될 게 이 위인데 요걸 갖다가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걸 띄우는 경우도 있고요. 요걸 띄워서 요걸 뒤로 붙이는 경우. 요 같이 붙이게 되면 이 위를 붙이게 되면 요거는 여기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 돼요. 띄우면은 요 위자는 거의 만들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여기도 뭐냐면 그 서인은 그것으로서 앞에는 거 앞에는 그것으로서 그 박으로서 박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그 다음에 위대준 주는 술단지 준자예요. 큰 술단지를 만들어서 대준을 만들었어야 돼요. 큰 술단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띄우고 부호 띄우고 강호 부호 띄우고 강화고 그래서 자 호자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부터 먼저 해야 돼. 이 호자나 어자나 똑같이 뒤에 단어 뒤에 단어에 붙는 조사예요. 전치사죠. 그리고 호자 때문에 역시 뒤에서 강호에 이때 호자 내죠. 예. 강호에 강호에 뛰어놀 생각을 하지 않는 얘기야. 그 하 불여를 갖다가 여기까지 해보죠. 하불여. 어찌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바로 강호에 뛰어놀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불여가 요 바로 부호 강호까지 다 받는 거죠. 생각하지 않느냐. 왜 그걸 생각하지 않느냐 이야기야. 바로. 그래서 이 띄우고 우기 띄우고 호락하야. 그래서 근심에 무엇을 그 호락 그 호락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너무 큰 커서 무 띄우고 소연고 욕날 때는 바가 없다. 담을 건 담을 수 있는 바가 없다고 근심하는 이야기야. 근심 웃자는 바로 무 소연까지 답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욕날 때 담을 것이 없다고 근심하고 근심하는 거 이 말이야. 그걸 왜 근심하는 거? 그러면서 역시 또 이것도 고적자가 앞에 뭐 하는 고해가 것은 이것도 역시 고적자 된 거죠. 곧 부자 회자 선생님 말이야. 유자는 적 띄우고 부자 띄우고 유유 띄우고 봉지 띄우고 심야 부인죠. 곧 회자 선생은 유자는 아직도 유 여전히 유자요. 아직도 여전히 봉은 숙봉자요. 봉지 심이 있는 거. 그러니까 숙이 숙무더기가 숙무더기 자를 때는 그냥 이렇게 쌍 있으면 숙은 막 이렇게 막 한꺼번에 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봉심은 뭐냐면 사람이 꽉 막혀있는 말이 봉심이에요. 이거 그 단어처럼 써요. 사람이 숙무덕에 꽉 차있죠. 사람 안에 뭐 꽉 차가지고 닫혀있는 거죠. 그게 봉심이야. 다시 한번 가보면 제일 처음 두째 줄에서 이성 수장 클 때 이서이자 다음에 갈띠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서 성자는 담을 성자. 수장은 마실 것이요. 마실 것을 담고. 그 다음에 두 번, 과열, 불능 작은데, 이거는,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능 작어. 스스로를 들지 못한다, 그래요.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거고. 그 아래 가서 부지하고 이 호락인데, 호락은 굉장히 넓고 큰 걸 말해요. 호락은. 호락은 아주 넓고 큰 거. 그 아래 가서 효연인데, 효연은 아주 텅 비다, 허대.
이 책에서 하는 게 어때? 텅 비어 큰 상태. 효연 아주 텅 비어 크다는 거예요. 텅 비어 크다는 거예요. 효대. 그 다음에 고 아래 장자왈 부자 고졸 졸다는 서투르다. 고 아래 윤시지 이 이때도 이자 뒤에 지자 생략된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 말이죠. 그것으로서 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때는 서가 이자가 되면 안 된다. 뒤에 걸 받아야 EA 위비니까 EA 위비가 돼야 될 거야. 소원 빨래 하는 것으로서 위사 사불 삼합근을 EA 위비 소원 빨래 하는 것을 그 병병은 전부 다 빨래병자요. 빨래 소리 병자니까 빨래 빨래 병병 빨래하는 거예요. 광어 소원광자고 소원 빨래하는 것으로서 일삼근을 그리고 그 아래 불과 수금인데 수금은 몇 푼밖에 안 된다. 몇 푼 몇 개의 금이 아니고 그냥 몇 푼의 돈 몇 푼. 자, 그 아래 가서 계기 득자여 이세 오왕이다. 설자가 아니고 유세할 세자입니다. 이세 오왕 이세 오왕 그리고 다 됐지. 그 다음 호락은 딱 뵙고 그 다음에 봉지 싱크인데 숙처럼 꽉 막혀 숙처럼 꽉 막히면 아닌데 봉심이 단어처럼 써요. 단어처럼 사람이 저 사람 봉심이 그러면 그냥 생각이 꽉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봉심이라고 해요. 여기가 꽉 차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하면 읽죠 뭐. 해자 위 장자하여 왈. 해자 위 장자하여 왈. 위왕이 이하 대호지 종하야늘. 위왕이 이하 대호지 종하야늘. 아 수지 성원이 이실이 오석이요. 아 수지 성원이 이실이 오석이요. 이성 띄우고 수장원이 이성 수장원이 기견이 불능 작어야 하늘 기견이 불능 작어야 하늘 부지하여 이 위평이 부지하여 이 위평이 저 허락하여 무 소용 이래라 비불 효연 대야 연마는 비불 효연 대야 연마는 오 위기 무용하여 오 위기 무용하여 이 부지오라 이 부지오라 장자왈 부자 고 조로 용대 이로다 송인이 유선이 불 균수지 약자 세세에 송인이 유선이 불 균수지 약자 세세에 이 병벽강으로 위산을 이 병벽강으로 위산을 계기 문제하고 청매 기방 이 백금한데 청매 기방 이 백금한데 취족이 모알 취족이 모알 아 세세의 위 병벽 광호대 아 세세의 위 병벽 광호대 불과 수금 이러니 금 1조에 이 6기 백금 이런데 금 1조에 이 6기 백금 이런데 청 여지홀이라 청 여지홀이라 계기 득지하야
죄기 득지하야. 이세 오왕 이러니 월 유난연을 오왕이 사지 장한데 동해 여 월인으로 수전하여 대패 월인 하얀을 열지 봉지하니 능불 균수는 이라로되 혹 이봉하며 혹 불면허 병벽 광하니 즉 소용지 이안이라 금 자유 오석지 호 이어든 합을 여의 위 대준하야 이 부호 강화고 이 우기 호락하여 무 소용고 즉 부자 유유 봉지 심야 보인저 네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